I know you feel like you want me, and I guess in a way you do. 나 잘못 봤나 했지. 너 언제 들어왔어? I need some space to think this through. Call me all night long. Try to give you hints and a heart. 그래도 아직까지 윤진아가 제일 낫네. 사랑스러운 동생만 아니었어도 아주 진지게. 사진 찍었지? 아니? 까불지 말고 빨리 내놔봐. 너 분명히 찍었어. 아니,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자는 줄 내가 왜 찍어? 거짓말하지 마. 나 혼자 침 안 흘려. 언니 고맙다. 시간 날 때 꼭 밥 사줄게. 잘 가. 톡도 씻고 전화도 안 받아. 할 말이 뭔데? 꼭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빨리 해. 나 사이 아니잖아. 갑자기 웃었네. 자연스럽게? 어디서 웃었어? 아니, 저 누구신데요? 저 지하 남자친구입니다. 꺼져. 어제 전 남친 말고 깜짝 등장한 구원남. 누구야? 여친 없지? 확실하진 않은데 저는 없다는 거네. 승부 볼만하다. 뭐 여자 꼬시러 가냐? 주변에 널린 게 여자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세미야. 오빠 회사지? 지금 가. 가라 그럼. 지혜야. 어디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클럽 간다며. 맞잖아. 이거 발가 날아온 것 같아. 시간이 쫓기네. 몇 번째 여자이거든. 얼마 전에 지나 남친 때문에 경찰서 쇼하면서 전화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화 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 진짜 얘네 누나하고 내가 초등학교 동창이야. 너 이겸이 다시 만날 거야? 아닌데 왜? 너 지금 왜 그러? 뭐야? 뭐 이거 문제라지? 이겸이가 또 찾아왔잖아. 사람이랑 수사기 거 몰라? 왜 자꾸 찾아오는 거라니까. 여지를 주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쉽게 설마 아니야. 이거 아까부터 진짜 짜증나. 내가 언제? 형님인가? 다시 러브러브 하게 됐으니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래? 경선이가 그래? 내가 다시 만난다고?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사과할게. 미안해. 남자들은 이분 그냥 마냥 좋냐? 좋지. 누나가 더 이뻐.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나랑 나 회사 같은 건물인 건 아니야? 그래? 남이지? 그냥 우리 집으로 밖에 오라고 하려는데 누나 낚시는 데서 밖에서 온 거다. 집으로 온다니까. 자주 와. 싸움도 없어? 네. 이게 뭐 군대 몇 살이야? 23? 35? 누나들하고 동거하고. 규민이는 사실이고 준이는 사실이 아니란 거지? 나는 무슨 동생 친구야. 속으로 모래니 뭐가 몰라 이렇게 이 나이 먹고 헤매냔 말이야. 남의 집 잘난 딸이 아니라 그래. 엄마 딸이는 못나서 그래.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내가 그랬겠어? 누가 그랬건 누나가 이미 단호했으면 어떤 누가 불러도 못 와. 그게 상식이야. 더 할 얘기 없지? 먼저 내려갈게. 너 여기 왜 왔어? 우리 집에 왔었다며. 진짜 누나 만나러 온 거라고? 그럼 내가 누굴 만나러 가니? 내 몸이 이렇다고? 누나 되게 조그맣잖아. 누나 자꾸 귀엽잖아. 나이가 몇 분이니? 누나야 뭐 모르는 사람에 따라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가 혹시 내 밥 사달라면 사주나? 언제 사주냐? 사줄게. 배 터지게. 남녀 사이도 타이밍이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눈치가 뚱치라 삼통 깨는 게 문제지. 근데 타이밍이 계속 안 맞으면 어떡해?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스트레스 때까지 간보다가 게임 올 거예요. 왜?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건 알잖아. 저기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하세요? 그냥 뭐 편한 사람이에요. 준희 씨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아, 괜히 하는 소리죠. 괜히란다? 없지. 그건 뭔 소리냐? 성공률 100%라는 소리네요? 아니요, 99%? 서준이한테 안 넘어온 유일무이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지. 누군데요? 누군데? 아직 못 물어봤지? 왜? 다들 나랑 봐봐. 그래서 혹시나라고 했잖아.